한때 청춘이란 시간을 지나왔거나 지금 청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청춘, 실패 없는 청춘을 과연 청춘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냥 저기 지하철에 육교 건너오는 순간 시작이죠, 원래는. 저기가 속세로 연결되는, 그냥 농담식으로 그래, 제가. 속세랑 연결되는 통로요. 육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속세와 격리된 도심 속의 섬. 고시생들의 메카 노량진은 자신의 젊음을 걸고 인생의 시험대에 오른 이들이 찾는 곳입니다. 한두 번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주저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도 가슴 속 식지 않는 뜨거운 열망, 그 간절함을 쫓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낼만 해요? 처음에 와서는 그냥 공부하면서 지냈는데 그냥 제일 좀 그랬던 거는 작년에 TO 난 게 거의 200대 1의 경쟁률이었던 그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입니다. 그게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요즘에. 네. 너무 많아. 일단 직장이 없다는 것 자체도 좀 불안정하고, 그런데 또 불안정한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노량진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20대를 저의 미래를 위해 바치고 있는 거죠. 수많은 도전과 가능성의 시간을 사는 이들. 그래서 아직은 청춘의 한가운데 서 있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하루 평균 유동 인구가 7만 명에 달한다는 노량진 학원가 골목. 하지만 붐비는 시간은 하루 3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때입니다. 우리는 점심 인파 속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뭘 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노량진에서 이거 뭐 교육학 강의 어떤 거 어떤 분이 주셔가지고 이거 강의 1년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보고 있어요. 길을 오가는 시간도 아까워 뭔가를 손에 들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고시생들. 학원 수업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향하는 그녀와 함께 동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들어선 고시원. 진짜 더러운데요. 잠시 망설인 이유가 있었군요. 작년 임용고시에 처음 도전했던 그녀는 고배를 마시고 다시 노량진을 찾았습니다. 처음 쳤을 때 딱 그날 집에 왔을 때는 진짜 막 뭔가 그날 막 컨디션도 안 좋고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데, 그때 생각할 때는 아 진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때까지 처음부터 내가 그냥 공부를 하지 말걸, 그냥 아예 어렸을 때부터 안 할걸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은 또 며칠 한 달 쉬었나? 그렇게 한 달 쉬니까 다시 또 여기 와요. 더 이상 공부가 벼슬이 아님을 알면서도 다시 고시생 신분으로 돌아온 이니시아로는 숨 쉴 틈 없이 빡빡합니다. 원래 침대 방향을 이 방에서도 자꾸 가구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그런지. 그래서 침대 방향을 이 방향으로 원래 놨었거든요. 놓고 그냥 잠 안 올 때 이렇게 고개 들면은 딱 요 위치였어요. 눈높이여가지고 그냥 붙여놨어요. 이거 그냥 진짜 많이 봤어요? 이게 요 라인이었는지 여기만 잘 맞고 여기 고개 아팠는지 여긴 잘 안 맞았어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미래를 위해 그녀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건 자신의 젊음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될수록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올인하는 사람들은 늘고, 그러다 보니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모두가 고시생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전국에서 고시생들이 몰려드는 노량진에선 방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단출한 고시생들의 이삿짐에 비해 척보기에도 많아 보이는 살림. 온 가족이 동원돼 이삿짐을 나르는 걸 보니 첫 도전인가 봅니다.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가영 씨는 학교를 휴학하고 노량진행을 결심했습니다.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딸이 좀 더 일찍 사회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청에 부모님은 고심 끝에 딸의 선택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리 와 있으면 이틀씩 3일씩 옷 못 빨고 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 같으면 아무 때나 예쁘게 하면 되는데. 막상 허락은 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게 없습니다. 지금 아 또 혼자 내놓으면 하기는 잘 하지만 또 아이 내 눈에는 아이 애기 같으니까. 노량진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가영 씨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여기 딱 내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추리닝 차림에 뒤로 매는 책가방에 그런 거고 막 우글우글 전부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안 쓰고 진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진짜 책만 보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느낌. 아, 이제 자유는 없구나. 어떤 이에겐 안심보험이고 또 어떤 이에겐 마지막 비상구라는 시험. 골목어귀에서 지나가는 경찰차를 부러운 시선으로 쫓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저 한번 탈라고 진짜 몇 년을 고생을 하는지.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경쟁률이요? 얼마나 되죠? 30대 1 정도 될 거예요. 30대 1 정도? 네, 괜찮다. 30대 1 뭐. 힘들 때는 50대 1. 가끔 경찰차 지나가서 한번 공기구여 같은 돼요? 그렇죠. 한번 타보고 싶죠, 저. 앞에 다 하지 않고. 운전해보고 싶어요. 경찰 공무원 시험에 2년째 도전 중이라는데요. 사촌 형제 사이라는 두 청년은 2월 26일에 있을 시험을 앞두고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 들어간 반지하 단칸 땅. 아빠, 내가 그냥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뭐. 어차피 뭐 우리. 아, 근데 발을 디딜 곳이 없어요. 그나마 창이 있어 낮밤 구분이 가능하다는데요. 바깥이 보이나요? 수험생의 마음은 갇혀 있었다 막 이런. 예, 많이 네, 뭐 갇혀 있다는 느낌 막 이런 거. 공부할 책상과 몸 누일 침대가 전부인 좁디 좁은 고시원. 성냥갑 같은 방에서 긴 시간 홀로 공부하다 보면 벽하고 대화한다는 우스갯소리가 괜한 소리가 아닌 모양입니다. 한 달에 생활비가 노량진에 있는 동안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것 같아요, 보통? 보통이요? 거의 뭐 학원 다니고 뭐 이러면 한 거의 100만 원은 나가는 것 같은데, 한 달에 거의. 네,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대학만 졸업시키면 한시름 놓을 거라 믿고 계셨던 부모님께 여전히 손 내미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호영 씨가 지갑 속에서 뭔가를 꺼내 쑥스러운 듯 내밉니다. 공부가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쪽지랍니다. 내가 경찰이 되어야 하는 이유. 1번. 항상 바래왔던 것이니까. 2번.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3번. 부모님께 멋진 아들이 되고 싶으니까. 10번. 남들에게 직업 없다고 무시당하지 당하기 싫으니까. 시험을 앞두고 자꾸 움츠러드는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뭐 힘든 거는 여기 와서 말고도 뭐 다른 거 많잖아요. 힘든 거는 여기 와서 뭐 솔직히 뭐 한 번만에 붙으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거니까 한 번 떨어졌다 해서 뭐 기죽을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죽지 않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요. 뭐 휴학한 사람들은 그만두고 다시 학교로 갈 수 있잖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도 졸업했으니까 돌아갈 곳이 없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들여다봐주지 않는 내 안의 좌절과 상처. 여기 그 상처를 스스로 딛고 일어서려는 또 다른 청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 준비하세요? 수능이요. 들어오면 임했다. 학교 다니다가 그냥 다시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다시 하는 거죠.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며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인지 뒤늦게 찾게 됐다는 민우 씨. 힘겹게 통과했던 대학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 계획입니다. 수능 재도전.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만큼 부모님께 최대한 의지하지 않기 위해 다니는 학원에 영상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자청했습니다. 수업 중에 일을 하는 것이니 공부도 하며 학원도 공짜로 다닐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본인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긴장감도 있고 좋아요. 집중 잘 돼요. 집중 잘 돼요? 긴장돼가지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틈도 없이 생계수단이 되는 일부터 찾는 현실. 그 속에서 갈 길 모르고 흔들리던 청춘이
잠시 방황을 멈추었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고시생들이 어떻게 하면 싸고 맛있게 또 한 끼를 해결할까 진지한 고민에 빠져드는 시간. 행여 힘들게 공부하는 자식 기죽을까 미리미리 생활비에 용돈까지 챙겨 뭉텅이 돈을 보내주시는 부모님 마음을 확인합니다. 고시험비를 뽑았어요. 내려고. 내고 시험이 이제 2주 뒤에 있어가지고 보고 내려가려고요. 고향. 좋으세요? 이따가 생각하시니까? 네, 뭐 후련하기도 하고 뭐 집밥도 먹고 싶고 결과가 잘 나와야지 뭐 기분도 좋겠죠, 내려갔을 때. 지금쯤 하시면 언제까지 또 공부하셔야 돼요? 뭐 12시, 3시 정도 하고 그냥 일찍 일어나야죠. 이번 시험이 그동안 부모님이 흘리신 땀방울의 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별빛 대신 불 켜진 학원 간판들이 까만 밤을 수놓는 노량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자신의 꿈의 한계선을 긋는 법을 알게 됐을까요?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그닥 많지 않음을 깨닫게 된 건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들은 오늘도 이 길을 무심히 스쳐 지나갑니다. 견눈질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같은 이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위로일 때가 있습니다. 통하는 걸로 따지자면 2년 반에서 3년 정도. 2년 반에 3년이요? 네, 그 사이에. 아... 군대 제대하고 와서 바로 여기 계속. 아니, 20대를 그거... 군대 노량진에서 보내들이 많아요. 아니, 군대 노량진 예비군 훈련 끝.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빛이 눈덩이 불러가는 것처럼 커져가지고 점점 더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돈 받을 나이가 아닌데 돈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친구들 몇몇 보면은 돈을 정말 받기가 미안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몇 년 됐으니까 그렇게 줄이고 줄이고 줄이다 보면은 좀 쫓아내시는 면들도 사실 조금씩 나오고 그러거든요, 애들끼리. 그렇게 되다 보면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가진 거라곤 젊음이 전부인 이들. 자신의 청춘을 미천 삼아 노량진에서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대입 재수학원부터 온갖 취업 전문 학원까지 다양한 학원 수만큼 수많은 사연을 가진 이들이 노량진을 거쳐가기도 하는데요. 수업이 한창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준비반의 강의실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학원들과 달리 중년의 수험생들이 눈에 띕니다. 수업 열기는 젊은이들 강의실 못지않습니다. 진짜 촬영 오셨어?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원? 우와! 나 좀 잘 찍어줘. 아, 진짜 이렇게 찍어줘. 우리는 1차는 합격하고 2차를 공부하는 거예요. 배움이나 도전엔 적당한 때도 없고 끝도 없음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몇 년 공부하신 거예요? 10년 안 돼요. 4번을 가고 나서 4번을 가고 한 개 차례와 달려갖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랬어요. 나 혼자 말았지. 요즘 뭐 백수 하시는 분들이 뭐 부지기수야 지금 보면. 근데 우리 한 80까지는 내가 이 법에 종사를 해야지. 그러려면 이거 해야지. 이거 얼마나 좋아요. 즐겁잖아요. 일할 수 있는 준비하는 건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회가 안 돼서 못하는 분들이 참 안타깝지. 노량진의 고시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점심시간. 어제 딸과 함께 서울에 처음 올라왔다는 가영 씨 아버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 왔네.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만해? 힘들었어. 한과목만 4시간 동안 계속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집중이 안 됐어. 서서히 해야지. 첫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가영 씨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어쩌면 오래전 딸아이를 초등학교에 갓 입학시켰던 그날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계속 혼자 밥 먹어야 되는데. 남자나 여자나 뭐냐 뜻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지. 어차피 목적이잖아. 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네 편하라고 하는 거니까 가장 최선을 다해. 끝이 없을 만큼 당부에 당부를 거듭하고도 쉬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 이제 가영 씨의 홀로서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네요. 네, 좀 별로 안 슬플 줄 알았는데 좀
잘할 수 있어. 아우 잠깐만. 아 근데 별로 안 슬플 줄 알았는데. 들어오네요. 근데 잘하려고 온 거니까 괜찮아요. 전보다 잘하시니까 드라마 사람들 다 열심히 하는 거. 저만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영 씨는 스스로를 괜찮다 괜찮다 다독이며 이 낯선 노량진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수업은 어떠셨어요? 아 힘들죠. 점심 먹고는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 졸려서 커피 한 잔 꼭 먹고 찬물 세수 그리고 여기가 시뻘걸걸요? 왜요? 꼬집어. 항상 여기 이렇게 꼬집어.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대근 씨의 자습실. 극도의 긴장감이 카메라에까지 전해져 옵니다. 때로 예민해진 수험생들 가운데 책장 넘기는 소리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며 주의해달라는 쪽지를 건네기도 한다는데요. 제작진은 조심스레 필답 인터뷰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자습실의 정적은 이렇게 서로의 배려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시원을 나선 한 청년이 계단으로 향합니다. 답답한 마음 달랠 길이 없을 때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고 가다가 얼굴이 익은 사람들끼리는 아 수험생, 아 수험생 이러지만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분 있는 사람들한테 나 수험생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20대의 마지막 해가 시작되던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돌아보니 자신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빈손이었습니다. 그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줄 수단이 노량진이라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컷 이용해보고 싶어서 노량진에 왔고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여기에 와 있어요. 외부 사람이 보면 저를 아는 사람이 보면 무모한 도전이야 이렇게 생각할진 몰라도 나는 아직 젊어요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어보면 시계 바늘 찢어지네 해질 무렵 첫날 옷가게에서 만났던 선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역사 선생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담보로 매달 120만 원씩 드는 생활비를 계산해 아버지께 선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선생님이 되는 이유, 출사표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작년이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입니다. 선혜 씨의 당찬 출사표에 아버지께서도 기꺼이 그녀의 미래에 투자를 결심하셨다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는지 누구보다 선혜 씨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생전 안 사주시던 꽃등심을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꽃등심이 아빠 앞에서는 맛있다 맛있다 하는데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내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제일 미안하고 제일 미안한 진짜 그 엄마 아빠보다 더 미안한 건
25살의 최선애한테 제일 미안하죠, 저한테. 새벽 장사를 나가시는 어머니와 이삿짐 배달일을 하시는 아버지. 선혜 씨 부모님은 전쟁만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오셨답니다. 제가 아빠 일하시는 거 한 번 봤어요. 그 노량진 올라오다가 중간에 경기도 광주에서 그 사다리차 이렇게 이삿짐 그러니까 올리는 거 봤는데 그 사다리차에 아버지가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옮기시는데 위험하잖아요. 위험한데 돈 버느라 그런 거 위험한 일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노량진까지 데려다 주시면서까지도 이렇게 일하시면서 그런 모습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고시원비 낼 때도 손이 덜덜 떨리죠. 그래 나 이 아버지가 일해서 번 돈인데 열심히 해야겠다. 이 돈으로 내가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갈수록 부모님도 그만큼 늙어간다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지금 가면 몇 시에 들어오세요? 11시요. 11시요.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건 만 스물을 넘겨 성인으로 인정받는 그 순간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픔을 속으로 꾹꾹 눌러 삼키며 진짜 어른이 되어갑니다. 이른 새벽 허기진 고시생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공짜 새벽밥을 제공해주는 노량진의 한 교회입니다. 힘써 공부하면서도 먹는 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고시생들을 위해 권사님들께서 새벽 당번을 서십니다. 김치도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그럼 10년째 사고 담아서 집보다 낮게는 못 먹여도 애들한테 하나를 더 해주고 그래도 오늘 이 생선을 저기 아까 권사님 가져오셨어. 내 자식 거두듯 살뜰히 보살피는 손길 덕에 이 교회 새벽밥을 모르는 고시생이 없을 정도입니다. 큰일 뻔해서 여기서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래가지고 강남교회에서 새벽밥 먹으면 옛 추억으로 남았어요. 그동안 새벽밥 먹으며 공부한 이들 가운데 시험에 합격한 후 첫 월급을 보내오거나 쌀과 부식을 보내오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는 마음이 받는 마음을 부르는 이곳의 새벽밥은 그래서 더 훈훈합니다. 오늘은 이제 매일 보름이라고 보름밥하고 나물하고 했어요. 예. 절기마다 절기에 따라서 지난 설에는 떡국도 끓이고 마음이 짠하고 아파요. 얘네들 고생하는 거 보면. 어제 자습실에서 만난 백은 씨 모습도 보이는데요. 여기를 오면 이론 해주세요. 요 시간대밖에 안 하니까 하루가 되게 부지런하게 시작되는 것 같아서 자주 올라고 하는 편이에요. 외롭고 힘겨운 고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더운 김 나는 밥 한 술은 든든한 힘이 됩니다. 노량진 고시생들에게 고개만 들면 보이는 63 빌딩은 속세의 상징이자 애증의 대상인데요. 왜 63 빌딩이 여깄나 여기서 저기 쳐다보는 거랑요. 저기서 여기 쳐다보는 거 엄청 다를 거예요. 합격하고서 승진 시험 보고 싶다. 그 공부하고 싶다. 학교 다니면은 고등학교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맨날 시험 봐서 애들이랑 경쟁하고 군대 가서는 경쟁 안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중대랑 경쟁하고 사격으로 경쟁하고 받으려고 경쟁하고 그러다 전역하고 나서 대학교 또 가니까 또 학점 때문에 또 경쟁하고 노량진 와서는 너무 심한 경쟁이죠. 여기서 떨어지면은 진짜 인생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아예 실패 안 하죠. 합격해서 나갈 겁니다. 합격해서 나가야죠.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빨리 뭐 어떻게든 정식으로 쳐들급 타고 여행 보내드리고 싶어요. 내복 사다 들고. 내복은 필수야. 차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난 여름에 붙을 거야. 내복 필요 없어. 무시 사다 들고 무시. 대한민국 사나이로 태어나 살면서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목에 걸려 가장 하기 힘든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하기 힘든 말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합격했어요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시험 앞에 마주선 노량진의 청춘들,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가능성 안에는
실패 가능성도 포함돼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경찰에 대해서 말은 많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경찰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될 수 있고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경찰들이 많아지고 그런 정신들이 공유될수록 국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러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의 두려움 앞에 자신의 꿈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일인데 시험 9일 남았다는 걸 확실히 알고 근데 시험이 두 자리냐 막상 한 자리 카운트다운 들어가니까 기분이 틀려지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셨는데 돼지 한 마리 잡겠다고. 제가 그 아버지가 그 자신감, 자식한테 자신감 불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뭔지 내용은 다 아니까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좌절이나 포기라는 말 대신 도전을 가슴에 새긴 채. 이제 학원, 지금 학원 점심시간이거든요. 네. 지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26살의 최선혜는 노량진에서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꼭 내년 이맘때는 첫 발령을 받을 날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살아갈 겁니다. 네, 29분. 딱 지금 가면 딱 맞아요.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행복은 제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노량진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서 말고 학교에서 만나요. 얼른 가요. 촬영 첫날 노량진에 정착한 가영 씨. 어머, 진짜 더러워요. 그녀에게 지난 3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보세요? 엄마는 밥 먹었어? 응, 오늘 일찍 일어나서 갔어. 알았어. 응. 내가 며칠 학원에 다녀오고 그러니까 그 제가 이뤄야 될 목표가 점점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왔으니까는 꼭 해야겠다, 이뤄야겠다. 지금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렸던 시간, 희망을 품었던 시간. 홀로 점심을 챙겨 먹은 가영 씨는 또다시 집을 나섭니다. 아직 서툴고 어색하지만 곧 익숙해지겠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내 유일한 말동무였는데 어떻게 이제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도 혼자 이겨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제가 해야 될 일 열심히 잘 하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혹시 젊은 날의 다짐을 기억하시나요? 행여 그날의 꿈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 조용하지만 사람이 없어서 조용한 건 아닐 거예요. 다 안에서 지금 열공,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열공? 열공하고 있으니까 조용한 거지. 먼 훗날 이 시점을 돌아봤을 때 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적은 없었어. 라고 당당하게 그냥. 실패한다면 공무원 시험에 실패한다면 너무나 마음 쓰리겠지만 그래도 그 결과가 주어진다 해도 저는 후회 없다고 말할 거고. 청춘에겐 실패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길에서 다른 정장 입고 보면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그렇죠. 상상을 안 해봤어요. 정장 넥타이 맨 모습. 아 진짜 뿌듯하겠다. 서울의 하늘은 참 맑아 내 추리닝 바진 꼬질꼬질 나는 왜 고향을 떠나와 차가운 주먹밥을 먹나 흰 벽에 창문을 그려본다 저기 갈매기 떼가 날 부르는 것만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려 한 평짜리 나의 꿈 나의 우주 흰